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인의 DB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강원도 웰리스 관광지 정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여행지부터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차역 카페 그리고 여기보다 레트로한 식당은 없을 것 같은 맛집까지 7곳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꼭 다녀와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혹시 웰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웰리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으로 제시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다 심화시켜서 광범위한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건강관을 말하는데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환경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바탕으로 멋진 인생을 디자인해가는 자기 실현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일련의 총체적 활동이자 몸, 마음, 정신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웰빙의 행복을 의미하는 해피니스하고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를 합쳐서 웰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심신은 물론 사회적 건강의 균형을 추구하는 여행지를 말합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웰리스 관광도시에도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인의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웰리스 여행지 첫 번째는 루미지안 가든입니다. 루미지안 가든은 강원도 정선군 북편면 어두운 길 12로 찾아가 심내인데요. 저는 정선 여행을 참 많이 다녀왔었는데 정선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나 루미지안 가든은 강원도 웰리스 클러스터로서 웰리스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싱잉볼 사운드 테라피라든지 조향 클래스, 컬러 테라피 등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과 같이 조향 클래스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조향 클래스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향수나 식품 등의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는 향료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향 클래스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자신의 향기의 성향을 알아내는 심리적인 테스트를 거치고 실제 조향 클래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조향사분께서 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고요. 실제로 만들어지는 향을 맡아보고 하는데요. 조향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잘 몰랐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요. 아들들도 같이 향기를 맡아보면서 어떤 곳이 나에게 더 편안한 향인지 비교하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각자 취향에 맞는 향을 알아보고 그 향을 맡아보니까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원도 웰리스에는 강원의 오향이라고 해서 곡식향, 향기향, 울림향, 시골향, 잔치향이 있는데 강원도 웰리스 관광을 진행하시는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강원의 오향을 느껴보라고 오향 꾸러미를 주셨습니다. 오향 꾸러미를 받고 와이프가 정말 좋아했는데 하루 동안 건강해지는 선물 꾸러미였습니다. 오향 꾸러미 어느 거 빠질 건 없는데요. 저희가 가장 만족했던 제품만 골라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시골향 강원 나물밥인데 이제 봄이 오기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소한 나물밥이 생각났는데요. 밥에 이렇게 나물을 넣어서 먹으니까 아주 건강한 맛입니다. 강원 나물밥에는 감자 유산균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쩐지 상당히 고급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잔치향인데요. 부스담 야채 간장하고 소금입니다. 강원 나물밥하고 같이 먹을 양념장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봄에 생각나는 달래 양념장을 만들어서 강원 나물밥과 같이 먹으니까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곡식향 웰리스 티백을 한잔 하니까 하루가 상쾌해지고요. 잠잘 때는 향기로운 향 운기석 디퓨저와 함께 잠이 드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운기석은 게르마늄 성분하고요. 미네랄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선에서만 채취되는 광물이기도 하고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루미지안 가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루미지안 가든을 즐기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천혜의 자연경관하고 문화인데요. 루미지안 가든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간지 천식을 앓는 아내를 위해서 강원도 정선에 온 지 5년째 되던 애 아내의 건강이 거짓말처럼 회복되어서 치유의 숲을 건립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호인 지안하고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애칭 루미가 만나서 루미지안 가든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의 이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루미지안 가든은 가려왕산 화봉에 약 10만 평 규모로 조성된 숲인데요. 23개의 힐링 테마 스팟이 있어서 산책하면서 스팟을 구경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저는 루미지안 가든 마운틴 하우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편안하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쉬다 왔습니다. 마운틴 하우스에서 제가 묵었던 숙소는 16평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넉넉하게 지내다 왔는데요. 시설들이 정말 깔끔해서 아이들이나 저나 모두 만족했고요. 바베큐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전망대로 올라가면 뒤쪽에 흐르는 골치천도 내려다볼 수 있고요.
루미지안의 랜드마크인 가시보시성을 둘러보는 재미도 좋았는데 야경도 멋져서 밤에도 산책을 했었습니다. 루미지안 가든에서 아침 식사도 가능해서 든든하게 아침 식사도 했고요.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되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강원도 정선 루미지안 가든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의 웰니스 여행지 두 번째는 병방치 스카이워크입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병방치길 225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가 다른 곳과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인 스카이워크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입장하자마자 바로 손에 땀이 나는 곳입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바닥이 투명한 유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름대로 하늘을 걷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손에 땀이 제대로 납니다. 정신 차리고 앞을 보면 동강이 만들어낸 한반도 지형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환상적인 비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짜릿함도 느낄 수 있는 병방치 스카이워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웰니스 여행지 세 번째는 아리랑 박물관입니다. 아리랑 박물관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2,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만 입장료를 결제하면 정선 아리랑 상품권 2,000원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아리랑은 2012년 독창성하고 창조성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면서 여러 세대를 내려오면서 공동체의 어울림과 단결을 가져다주는 노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는데 아리랑 박물관은 이런 아리랑의 역사하고요. 아리랑의 가치와 문화를 알리고자 설립되었는데 아리랑에 관련된 상품들부터 아리랑 노래까지 아리랑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길만한 체험거리도 많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리랑 박물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웰니스 여행지 네 번째는 아라리촌입니다. 아라리촌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37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아라리촌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아리랑 박물관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면 좋은데요. 이곳은 조선시대 정선하고 강원도 일대의 주거 문화를 재현한 마을입니다. 전통 가옥하고 저작거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지역의 주거 문화와 차별된 강원도 지역의 주거 문화를 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을 주제로 한 양반전 거리에서 책을 읽듯이 이야기 속 장면을 동상으로 만나볼 수도 있고요. 가볍게 산책하면서 둘러볼 수 있는 아라리촌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웰니스 여행지 다섯 번째는 정선 오일장입니다. 정선 오일장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오일장길 36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정선 오일장은 2일과 7일에 장이 들어서는데요. 저는 정선 여행을 하면 장날이 아니더라도 항상 정선 오일장은 같이 둘러보는데요. 특히나 봄에 가면 강원도의 다양한 나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도 드실 수 있는데요. 강원도 정선에서 유명한 흑등치기 국수라든지 곤드레밥, 메밀부침 같은 먹거리는 정선 오일장에서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도 많고요. 인심 푸짐한 전통시장, 정선 오일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웰니스 여행지 여섯 번째는 번영슈퍼입니다. 번영슈퍼는 강원도 정선구 북평면 북평 3길 58-6으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여행지에서 왜 슈퍼를 소개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정선에서 꽤나 유명한 인스타 핫플입니다. 번영슈퍼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데요. 저도 아침에 전화 예약해서 먹고 왔습니다. 여기가 식당이 맞나 싶은 정말 시골집에 온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저희는 아기가 있다 보니까 방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방도 실제로 시골집 분위기 제대로입니다. 번영슈퍼 메뉴는 모두 제가 알고 있는 가격의 반값에 판매를 하고 계셨는데요. 양은 제가 알고 있는 양의 곱빼기로 다 가져다 주십니다. 양이 정말 많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리밥하고 만둣국 그리고 가수기를 주문했는데 가격은 가벼운데 상다리는 무겁게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맛도 아주 좋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잘 먹어서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곳입니다. 인심 푸근한 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번영슈퍼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웰니스 여행지 일곱 번째는 나전역입니다. 나전역은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 8길 38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차역을 카페로 꾸민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폐역 카페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독특한 것은 나전역은 실제 기차가 운행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이고요. 실제로 기차 시간표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 선로에 내려가는 건 안되고 곳곳에 자리한 레트로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역사 안에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서 차 한잔하면서 힐링하시기 좋고요. 워낙에 예쁘게 꾸며져 있다 보니까 인스타각 제대로 나오는 곳입니다. 정선 여행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카페를 찾으신다면 나전역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정선 웰리스 여행지 7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웰리스는 개인 능력의 극대화를 이루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데요. 강원도 정선에서 웰리스 관광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강원도 웰리스 관광에 대해서는 웰리버 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